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한번 해볼 만한 그건데, 그런 또 타임인데 그런 걸 안 하지. 안 하던 사람은 힘들지. 이제 그래. 차 끌고 다니고 그러려고 그런 사람들 요즘 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세상 아니야. 다니는 게 참 심통하지. 별나다기보다 기특하다는 분들의 응원 덕분에 즐겁게 이어온 휴가였는데 비 때문에 공들여 지은 것들이 쓰레기로 변한 걸 보니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. 대문이었는데 대문. 내 대문. 이라인의 집. 가보겠습니다. 예, 본인 할머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추억 좋은 년이야. 네, 감사합니다. 잘 가. 네. 무일푼 휴가 마지막 날. 사실 이란실은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. 하지만 밤새 내린 비로 강물은 불어나고 계속해서 폭우가 반복되는 바람에 더 이상 휴가를 이어가긴 힘들었습니다. 휴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날씨니까요. 기대도 많이 했고 약간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도 얻어 타야 되지, 밥도 얻어 먹어야 되지, 정말 돈이 한 푼도 없, 지금 지갑도 안 갖고 왔었으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호의적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저는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.